그럼 쳐봐. 사부님 일어나서 하실 거예요? 안 해봐요. 북을 누가 쳐야 내가 이것을 해주는데. 중머리만 해요 자기야. 편시춘이야. 중머리만 그대로만 쳐. 또박또박. 아니면 내가 말해줄게. 뭘 하는 거야? 지금 저기 하잖아요. 아니, 발림요, 발림. 반시춘. 일자. 아슬아 해봐. 응? 아, 모두를 찍어. 그때그때 배우는데 시작 해봐. 시작. 어서 잘 보시다. 자, 처음에 부채를 갈바리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줄 거야. 작은 사람 자, 이렇게 왼손. 왼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태로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허리쯤에 이렇게. 이게 그렇지. 그게 이뻐. 지금 굉장히 이뻐. 그렇게 놓고 서고 이제 이것을 할 때는 놓을 때는 이렇게 놓아서 그냥 쫙 풀어야 돼. 자, 똑같이. 자. 풀어. 그래서 오른손 올라가고 그리고 옆으로 올라가지 말고 사선으로 비껴서 여기 앞으로 해서 앞사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다시 자 이렇게 쳐봐. 남성 회원님들은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남성 회원님들은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놓기도 해요. 남성 회원님들은. 여성 회원님들은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치고 있어야 돼요. 저 채울님 이쁘게 지었네. 아니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신 예, 눕히지 말고 자기야 이렇게 세워 부채를 어 아니 세워 이렇게, 얘를 세워 더 어 이렇게 세워 옳지 이렇게 세워 어 옳지 이렇게 그렇게 잡아 이렇게 옳지 이렇게 잡고 자 내려봐 손 풀어 이렇게 자 짠 이렇게 풀어 시작 짠 편하게 풀어 자 다시 내리는 것부터 짠 다시 짠 그냥 편하게 짠 다시 짠 자, 천천히 들어 옆으로 이렇게 짠 내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시작 짠 내리고 자 해서 굿 그 다음에 걷어들여 그냥 이렇게 내려 자기 허리자리로 와 허리자리로 오면서 이렇게 받아 왼손이 받아줘 다시 풀어. 풀 때도 그냥 편하게 착 풀어버려. 풀고 착 사선으로 올라가 찍어 포인트 찍고 내려와 거두어 거두면서 왼손이 마중 나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중 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중 맞이할 이렇게 나가지 말고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자 다시 풀어 올라가고 착 찍고 자 내리면서 거두면서 왼손 이렇게 맞을 준비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지 이렇게 다시 풀어 다시 옆사선으로 올라가 어깨 높이만큼 자 뒤집어 포인트 찍어주고 거둬 거두면서 왼손은 맞이 다시 풀어 자 옆사선 올라가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돼 어깨까지 올라가서 찍어 포인트로 딱 찍어주고 거두어 자 이렇게 다시 풀어 또 올라가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 편하게 다시 풀어서 얘를 이렇게 벌리지 말고 풀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렇게 쭉 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상태니까 자 다시 풀고 올라가고 찍고 뒤집어 찍고 내려오고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 자세 그 다음에 왼손을 올릴 때도 같이 풀어야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지 얘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얘를 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냥 얘도 내려 똑같이 내리고 왼손을 사선으로 올라가 옆으로 벌리지 말아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 앞사선 올라가서 아까하고 똑같아 이렇게 찍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찍어 이렇게 뒤집는 거야 자 올라가서 뒤집고 거두어 거두면서 얘는 또 올라가서 얘도 부채도 마중을 나가죠 다시 풀어 자 이렇게 옆사선으로 올라가 찍고 뒤집어서 찍고 자 이렇게 다시 오른손부터 풀고 올라가고 찍고 내리고 거두고 풀고 왼손 찍고 내리고
다시 오른손 착 짚고 거두고 풀고 또 왼손 짚고 거두고 풀고 오른손 짚고 거두고 풀고 왼손 짚고 거두고 풀고 오른손 짚고 거두고 풀 때 밑으로 풀어서 완전히 딱 내려서 풀어야 돼. 그리고 딱 풀어서 그냥 편하게 부채를 놓는다 생각하고 쫙 차려 자세가 돼야 돼. 편하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거리가 충분히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와갖고 바로 이렇게 하면은 그 소리 기다릴 동안에 되게 아웃박에서 찍게 되는데 손이 미리 가갖고 할 일 없이 기다려. 그럼 뭐가 되겠어? 이? 이게 이렇게 딱 내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야 무드가 살지. 그 다음에 찍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이런 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 노래하는 시간만큼.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줘야지 미리 가서 이렇게 하고 미리 가고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풀어서 다 이렇게 그 시간을 벌어줘. 풀고 올라가서 서서히 올라가서 아홉 번째에서 찍고 다시 이렇게 거두어 또 이렇게 해서 내리고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찍고 또 이렇게 해서 내리고 또 이제 다 내린 다음에 양손이 만약에 올라간다 마지막에 천천히 올라가 만세 부르지 않는 거 알지? 요렇게 사선 다 각 그 원래 갔던 길대로 왼손으로 찾아가는 거야. 정확히 앞사선 양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어깨 높이만 가서 디비주고 디비주고 그 다음에 그 거두어 거두는 것도 똑같이 되고 내리고 거두고 거두고 이거지 뭐 별거 있겠어. 근데 이제 피는 거 부채는 밑에서 피하지. 밑에서 여기서 밑에서 펴서 이렇게 올라가지. 얘가 여기에 닿지. 닿은 다음에 부채가 밑으로 향해서 활이 이 화살이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이렇게 가서 뒤집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얘 이렇게 찍어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끝나면은 디디 거두어. 이게 어려워. 자 내려갈게요. 그리고 이 부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탁 시작 탁. 자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존이 있어. 피는 존 아무데서나 피면 안 돼. 여기서 밑에서 시선이 흐려지나. 노래하고 있는데 막 이거 부채로 이래버리면 시선이 흐려지니까 밑에서 일어나셔요. 전부 왜냐면 손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게 내리고 이런 게 이쁘지가 않아 모양이. 자 카메라 조심하시고요. 카메라 조심하시고 자 귀여워 귀여우셔. 자 부채 펴고 있는 연습 할게요. 여기서는 신속하게 내려서 펴야 돼. 그렇지 다시 시작. 여기 저기 붙여야지 막 뛰지 말고. 아니 얘가 여 손하고 붙어야 된다니까. 접어야 돼. 이렇게 위에서 접어. 위에서 접기까지 해야 돼. 위에서 접어. 위에서 접어야 돼. 접고 거두는 거야. 밑에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접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피고 올라가서 찍고 왼손 여기 있어야지. 몰라 왼손이 같이 올라가. 내가 가서 한 사이 라고 집어 이렇게 접고 마중 나가. 다시 이게 제일 어려워. 자 시작. 찍고 거두고 접고 거두고 이렇게 안 거두지. 연습해야지. 연습해야지. 이제 이거 연습을 지금부터 두 달 안에 열흘도 안 돼서 매일 하면 돼. 두 달도 안 돼요 지금. 두 달도 안 가. 이게 열흘도 안 돼서 이게 된다고 매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두 달 안 돼요 지금. 한 달도 안 돼. 괜찮아. 이거 내일
네. 자, 테이핑 해주세요. 저 그거 그걸로 쓰세요. 무슨 이 블랑 테이핑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날라갈까봐. 자, 다시 시작. 자, 다시 시작. 그렇지, 다시. 그리고 부채가 너무 위로 향하지 말고 이렇게. 그렇지, 부채 날이 이렇게 가도록.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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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시 시작. 굿. 너무 저기로 이렇게 이쪽으로 서, 얘를 숨기지 말고 쭉 쓰고 얘는 좀 나와서 힘 빼고 그래도 팔 아픈데 힘이 들어가기 바람 어때? 다시 시작. 아니 그냥 이렇게 자, 자 이렇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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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해볼까? 이렇게. 자, 이렇게. 세워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올려봐. 이거. 그래. 자. 부채 춤출 때 기본 동작이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밑으로 가서 다시 올려서 또 이렇게 이런 식이야. 부채 춤출 때 이게 기본 동작이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삼양이 무용을 했으니까 잘하지. 부채춤 잘 안 춰. 안 추지. 안 춰도 그래도 기분이 있으니까. 아니, 전통의 부채춤을 하면 솔직히 여기. 이렇게 쳐. 근데 안 붙어. 아 이렇게 해서 손을 써야지 붙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그 잡는 거. 잡는 게 또 이렇게 잡아야지. 자기 여기 붙여.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자 이제 이걸 해봐. 이렇게. 아니지, 여기 이렇게. 마주님도 한번 해보시죠. 자, 자, 해보십시다. 해보십시다. 이렇게 해보십시다. 아니, 그렇지, 그렇게 가리셔요. 부처, 저, 우리 저기, 저, 도련님이 되어봅시다. 아니지. 옆에 삼양님을 봐봐. 대련님, 아 가려보라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부채를 좀 자유롭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채울리면 되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봐, 이렇게 해서 나를 봐. 그렇지 그렇게 부채가 숨지 말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자, 옳지 그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착 착 착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렇지 쳐줘. 이쁘게 하시는 거 보셔. 이렇게 가고 자 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앞으로 여기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자, 네. 자 밑으로 활개를 쳐도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숙여서 올라갈 때는 밑을 향하고 저 내려올 때는 부채날이 위를 향하고 내려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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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시작. 짠. 시작. 다시 짠. 자 여기 붙여 붙여 붙여. 이렇게 이렇게 붙여. 자네 거 보고 해야 보이지. 선생님은 거꾸로 보인다 내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향해봐.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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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해서 이렇게도 하지만 이렇게도 하지.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하는 거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오지. 자 시작. 내려와. 올라가서 여기에 점점이야. 여기서 뒤집어야지 되는 거지. 아직 안 뒤집은 거지. 자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뒤집는 거야. 높이 가서 내려와. 내려올 때는 이 부채날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다시 시작. 이 안쪽에 붙어 있어서 그대로 내려오라니까.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 아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밑으로 앞을 그리로 내려오는 게 아니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란 거 아닐까? 다시 손을 바라봐. 손을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뒤집고
여기 위에서 딱 핀 다음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올라가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부채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이제 그 부채를 운용하는 기본적인 동작인 거예요. 이런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채를 피고 그랬을 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부채를 폈을 때 손하고 가장 어울리는 아름다운 동작이에요. 효과적이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죠. 부채춤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저기 삼양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통춤에 부채춤이 있지도 않아요. 그건 맞는 거야. 근데 지금 운용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예. 잘하네. 잘하시네. 많이 자연스러워지셨어요. 그게 중간에 잘하는 양반들이 하나씩 껴있으니까 잘하는구나. 아니, 정말 잘하시네. 남자들도 하기 힘든데, 이거 진짜 잘하시네.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그렇지. 이 사람 거 보고, 선생님 거 보고 하니까 거꾸로 보여. 반지야. 그니까. 아, 장미님 정말 좋아지셨네. 그러니까 우리 그지 소리바람 때문에 좋아진다는만. 기술이 아주 좋아. 소리바람 때문에 좋아진대야. 우리 소리바람이 어찌나 잘하는지. 자, 이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뒤집고. 이제 이렇게 뒤집는 것도 해야 돼. 올라가요, 선생님? 네.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하게 되니까 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부채를 들고 확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소리할 때. 그럼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이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자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런 연습도 이제 해 두라는 거죠. 이렇게 화려한 동작을 할 수가 없어 지금. 허거서 부채 펴 한번 펴주기도 힘들어. 노래 틀려. 왜냐면 허다가 노래 틀릴게.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럼 부채 날라가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기다가 묶기도 하더라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 아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명창님들도 많이 날라가요. 부채 날라가. 그러니까는 그러려니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손 한번 올리기도 힘들어. 부채는 아예 펴는 것은 고사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그것까지 내가 이제 노래를 착 했구나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만하면 부채 펴도 되자고 안심하고 그때 가서 한번 펼 수도 있을지 몰라. 그것도 노래 잘한 다음에 마음 놓아갖고 이게 마지막에서 대개는 해요. 대개는. 그리고 뭐 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는 진짜 명인에 나오지. 누가 양반 톡톡 이러면서 하겠어. 못이어. 못이어. 그래. 그런 것은 정말 잘하는 명인들이 나오고 우리는 그래도 알아둬야지. 그 명인들만 맨날 그렇게 오늘도 맨날 초 때문에 이렇게 썼어. 아 서라 대상사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는 거고 우선 가장 기본은 이거부터. 이것만 잘해도 어디요? 진짜 이거 지금 이제 뭐 아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야. 요것만 잘해도 아주 그냥 겁나 잘한 것이야. 이것만은 사실 부재 피는 것은 일도 아니야. 자 그렇게 많이 손이 올라가지 말고 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그냥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야 돼. 손이 많이 올라가지 말고. 다시 시작. 오른손부터 시작. 딱 뒤집어. 자 이렇게 거두고. 자 또 왼손 털고. 그러지. 자 해주고 거두고. 요걸 잘해야 돼. 자 그럼 또 이제 동시에 이것도 있어.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얘는 또 이렇게 올라갈 경우가 있지. 예. 왜냐면 저기한테 그렇게 이렇게 벌리지 말고 이렇게 사선으로 가야 돼. 우리는 앞 관중에게 보여줘. 사선을 이렇게 옆으로 벌릴 필요 없어. 지금 여기 걸려서. 걸려. 옆으로 가니까 걸리지. 여기로 오니까 나면. 일로 와야 돼. 여기까지밖에 안 와. 여기로 이렇게 하고 하면 돼. 너무 좋아하시네. 앞에서 약간만 벌려. 이 선이지. 아니,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걸려. 그렇게 해요. 서로. 30도 이상 안 가. 너무 앞으로 나란히 하지 말고. 이렇게 생겨서 뒤에가 있어요. 다시 시작. 채울림. 시작. 우리 채울림. 시작.
자, 놓고 올라가고 찍고 내려옵시다. 이걸 버두고 뒤집어야 된다고. 내가 뒤집어야지. 손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 줘야지. 포인트 찍어주는 게 중요해. 여기서 이게 아니거든. 가서 여기서 반드시 뒤집어줘서 아니면 이게 구부려 쫙 살짝 구부렸다 펴주면서 그 효과가 나 척 효과가 나갔다 이렇게 올라가서 자 그렇지 해서 거두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서 척 하고 거두고 또 이제 양손이 다 올라가서 척 하고 거두고 또 한 손이 올라가서 찍고 내려오면서 한 손 올라가면서 찍고 또 한 손 또 올라가까 계속 이것도 해봐 잘한다. 찍고 내려가면서 찍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시소게임 또 내려오면 올라가고 찍고 시소게임 자 시소게임 내려가면 올라오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왼손 내리고 오른손 올라가고 찍고 많이 좋아졌네. 오른손 내리고 왼손 올라가고 찍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두 손 다 올라가고 마지막에 또 필 때는 부처를 필 때는 피는 에리어가 어디다? 위에서 이런 데서 올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밑에서 밑에 안쪽에서 피고 핀 다음에는 이 부채 끝이 자기 팔의 안쪽으로 이렇게 닿아야 돼. 안쪽을 닫고 안쪽을 닫고 이렇게 해서 부채날이 밑으로 가면서 올라가서 위에서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그 핀체로 내려오지는 않아 기다려서 접고 접은 상태에서 내려오고 그렇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거두는 것이 다시 다 밑에서 물체 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펴. 손 많이 벌리지 말고 밑에서 손이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 팔 너무 많이 올라왔어. 밑에 더 내려, 더 내려. 그렇지, 그렇게 하고 부채 나를 자기 안쪽으로 오고. 그런. 그렇지, 자 다시 시작 안에서 펴봐. 피면 바로 붙여. 다시 시작. 붙여. 그렇지, 피면 바로 옆에다 이렇게 붙여 겨드랑이 밑으로. 자, 저 이렇게 벌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옳지. 다시 시작. 펴고 붙여. 그렇지. 펴고 붙여. 다시 시작. 붙여. 다시 시작. 펴고 붙여. 붙이고 부채날이 밑으로 향해서 자 올라가서 위로 향해 꺾어. 그래 기다려. 그 다음에 접어. 그 다음에 걷어들여. 이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날라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함부로 부채 필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자신 있을 때 피지. 왜냐면 부채 명인들도 수태 날라가서 저기 맞는다고 관중 이마에 맞으면 큰일이라고 땅에 떨어지면 괜찮아. 그런 애가 비일비재하니까 이거 부채는 함부로 피는 게 아니지. 잘했을 때 피. 그럼 우리 이번만 가르쳐요. 아니야. 그래도 배워야지. 지금부터 안 하면 나중에 영원히 부채를 못 펴. 지금 해놓으면 지금 안 해도 다음 시즌에라도 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해야지. 부채 피기를 안 배우니까 평생 부채를 못 피는 거예요. 이거 안 배우니까 평생 못 피어요. 나도 해본 가르기야. 다시 시작. 올라가서 접어. 그렇지. 접어. 접어. 접은 다음에 거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앉으셔요. 앉으시고 우리 채월님은 그거에 입각해서 편시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변시춘을 자 자기는 북쳐 나는 우리 저기 자기는 북을 쳐 우리는 노래를 하려니까 큰일 나 노래 이제 변시춘 잠깐만 어? 시작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것 없다 거기를 장가 장가 소부야 거기 해줘도 돼 장가 소부야 웃더얼마라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은 해줄 수가 있어. 너무 빨리 나오기는 했지만 장가소 부야 웃더거를 봐라. 웃덜마. 웃지 말라니까? 그 말이잖아. 이게 웃지 마. 그거 웃지 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해주면 돼. 어, 거기서 해줬다. 오른손. 오른손. 자, 오른손이라고 써놔. 오른손 부채인. 시작. 아서라,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공원돌이, 변시춘, 장가소부야, 웃덜 마라. 마라 해서, 마라. 장가소부야, 웃덜 마라. 대장부 평생사업 건년 지나간 일 옥류소 구비구비 물결은 바삐바삐 백천이 동도에 허니 가시 부서귀 허랴 해봐. 어, 해봐. 시작. 우산호 시작. 우산호 지난 해는 재경공 눈물이요. 여기 재경공 눈물을 왼손으로 해도 돼. 재경공. 재경공 눈물이요. 눈물에서 콕 찍어줘. 그렇죠. 눈물. 재경공의 눈물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중요한 포인트잖아. 그런 모든 저기가 재경공의 눈물이라는 거잖아. 그럴 때 이렇게 눈물이요. 이렇게 찍어줘. 왼손 찍어줘. 재경공은. 재경공 그 눈물이요. 분수와 첩봉공은 한무제 서름이라 쭉쭉쭉두겨나 성성제열 한옥을 말아. 여기도 성성제열도 오른손 해주면 돼. 만약에 왼손을 놓쳤잖아. 왼손을 제겨공 눈물이 왼손을 놓쳤잖아. 그러면은 그냥 성성제연을 하늘 말아를 오른손을 다시 한 번 더 해도 돼. 왜냐면 왼손 오른손 지금 이렇게 한 번씩 갔잖아. 그리고 재경공 저기 성성제연을 하늘 말아를 오른손으로 갔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빼먹었어. 그러면 빼먹은 거 개치 말고 왼손 오른손 생각하지 말고 여 저기 뭐야 뭐지 성성제연을 하늘 말아 거기서 한 번 더 해줘도 된다는 얘기요. 해줄 수 있는 자리니까. 제열 한어거를 말아 말아에서 말 성성 여기 성성에서 풀어줘야지. 성성 제열 한어거를 말아 말에서 마 마가 아홉 번째 박이라 말아 말아에서 하지 마 이런 뜻이니까 하지 마 하지 마 너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런 뜻이잖아. 성성제열 한옥을 말아 기철년 이기원님 너도 또간 슬퍼거려간가 천국상심 인생 부거거거거거거거거 수심이라 낙양서거거거거거공동 낙화소식공자왕소이철양보다 왼손 공자왕손 왕소이철양보다 청주
행나기 따려건 많은 오른손 참한 종소녀건들아 너흥을 자랑하라 장강은 배력을 띄워 부활을 가득 싣고 범범 중류 떠나가니 백호비가 뿐이도다. 이거 해줘. 왜냐면 백구가 날아가는데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러고 있으면 백구가 날아가냐 그랬어? 날개 펴고 날아가잖아. 그럼 거기서 한 번은 해줍시다. 원래는 미리 펴갖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백구 비가 뿐이로다. 어디서 어디서 해서 접어야 돼? 아무데서나 접으면 안 돼. 백구 다시 해봐봐. 백구 백구 이 봐봐 여기서 펴. 백구비거거거뿐이로다 어디서 빈파옥정. 그러니까 이게 이 부채를 필 때는 엄청 임팩트가 있어. 하고 그 거기서 또 접을 때 또 거기서 한 번에 또 그 주의 집중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무 데서나 피는 게 아니지. 어디서 해서 딱 접을 때 또 딱 그 포인트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백 꽃비거뿐이로다 어디서 빛파옥정 인물견 수봉정원 수상고령이 방불로 음봉이 또하야 강남이 배국이라 적은 땅 성대주수고절강 일시가 분명구나. 여기도 오른손 해줘. 어, 미리 올라가지 마. 풀어야지. 절강 일시가 명구나 금이한 예사당원 삼산사근절인가 일호저 다진토록 왼손 다근고사 아마보다 허에서 깍 찍어 마흔구사 아맘보다 유령이 기주헌들 뿐 성토구술이 올 거나 아으라 풍백은 묻히긴 몸이 얼굴 보면서 지내보세. 이제 다 이해했은 게로 헐일 엄성이 놀고 지내자는 뜻이잖아. 원래는 여기서 펴서 양손으로 그냥 만세 부르는 것이지 뭐 이럴 건 아니고 소리할 때는 만세 부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양손 다 탁 펴고 그냥 흠신 헐일 하면서 그냥 즐기려니까 흠신 부채를 펴야 돼. 걸면서 지내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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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걸일을 하면서 지내보자 하고 어이 그렇게 끊으면 안 돼. 보자 그러면 여기서 북이 텅 끝나잖아. 그러면 접어 접어 접고 거두어 손을 그리고 여기 앞에다 딱 대고 인사 고개 들고 나가는 거지. 거기까지 마무리야. 그거 이게 끝난 것이 아니여. 이거고 끝난 것이 아니여. 얼굴을 하면서 지내보자. 그거 손 내리지 마야지. 손 내리지 마야지.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얘를 접어야지. 접어. 그리고 거두어 똑같이 거둬야지.
천장에서 어색해 버리면 완전 이상해 뭐 이래갖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왜 우리가 불편한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지? 불편하고 이래갖고 하면 안 되니까 다시 멀리를 오면 서지네 접고 거두고 미리 저지 말어 미리 박수 따지고 하고 거두고 붙이고 천천히 박수가 이런 마무리 나와도, 박수가 나와도. 이런 마무리를 에이 저쪽에서 그러건 말건 그거는 그건 다 끝난 것이 아니야 나는 내 소임을 다 해야 돼 다 거두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일어나서 트위스트를 치든지 말든지 그런 건 같이 말어 다 끝나고 난 내 할 도리를 다 해 거둬서 인사 왜냐면 이 인사가 뭐요? 내 노래 나 잘하지 못하는 거 나 압니다. 근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괴로우셨죠? 나 저 그만 물러갈게. 거기서 내려가는 거야. 뭐 말인지 알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싹 가는 거야. 다음 주에 이제 집에서 예. 자, 그 다음 주에 자 돈타령 해볼까? 누가 저 자원봉사 하실래? 천천히. 저기 아니 돈타령 내가 이번에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할까? 일어나. 아, 그럼 도전. 저렇게 용감한 율태공이었던 거였던 것다. 브레이브 하트를 가진 양반이었던 거였다. 쉬고 잊어버린가? 조심해서. 봄서여. 가만있어 감서. 아가, 자기야 잠깐 있어봐라. 이 율자배기 집이 왜 나오는 거? 흥보가를. 떨리네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떨리는데 조금 떨리는 거 보니까 강심장이 맞소. 아연하시 아연. 자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부처 필요한 거 아니고 저 책 갖고 있어. 있지도 책은 땅에 놓고 봐야 돼. 어찌 떨어보놨던지 그거부터 덜 거야. 아니면은 흥보가 돈 한 캐를 들고 노는 데부터 덜게요. 맞아 넓스럽게 생겨가지고 잘하게 생겼어 시작 자기 다 중중머리 쳐 어찌 떨어보라든지 왜 쌀이 일만 구만냥이야 쌀이 일만 구만냥이면 안 되지 일만 구만석이요 도움이 일만 구만냥 얼씨구 어찌든지 빨리 모르겠구나 놀부가 좋아라 놀부가 좋아 나 흥부가 좋아야지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 얼씨구 흥부가 쌀 이렇게 놓고 보니 목소리 크게 해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밥을 안 먹어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시작.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크게 좀 하세요. 우리 춤이나. 춤이나 한번 춰봅시다 지금.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 해야지요. 예. 뭐 부를 때 춤을 한번 춰봅시다. 그러지. 흥보가. 아니 흥보가 돈 한 개를 들고 노는. 흥보가 돈 한 개를 들고 노는. 헤이. 자 해. 절시구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잘난 돈 그러지 생살지권을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양손 이놈의 돈아 시작 이놈의 돈아
걷시래라. 그러니까 걷는 말, 걷는 말, 저 걷는 말 건너가야지. 건너 말 건너가서도 백부님을 모시래라. 오시래라, 모셔와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모셔와. 모셔와. 그러니까 저 걷는 말을 건너가서 모셔와. 그죠? 그리고 모셔와야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이거 무용이 아니여. 우리는 이게 이쪽에 극적이니? 극적이니? 마임이야. 그러니까 여보가라 큰 자식아 건너 말 건너가서 너 백부님을 모시래라. 형사를 보고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구나.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이게 여기서 이제 왼손 오른손을까지 쓴 거예요.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본 나 한 말 들어보니까 이러면 이제 내려주고 이러면 올라가야 될 거다뇨.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잘하고 자세를 바르고. 사실은 여기가 맞았어. 부자라고 자세를 말라면은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러분들 했잖아. 나 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하니까 부자라고 자세를 바르고 이렇게 으스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부자가 이러고 다니잖아. 고 자세를 바르고 엊그저께까지 박흥보가 문정원 걸식을 일삼더니. 요것도 문정 걸식을 하면은 우리가 절하잖아. 쌉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박흥보가 동양률 좀 해줘. 언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건 경사 어디가 춤춰 야 얼씨구나 절씨구나.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미를 줄란다. 얼씨구나 절 잘한다. 얼씨구 좋구나 지와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잘한다. 마무리 한번 다시 하세요. 마무리. 내가 여기 모사 춤 부대가 나와서 같이 춤으로. 시부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여기 사면 돼. 아니. 모사 그렇게 사면 돼요. 이거 있잖아. 또 똑같이 이렇게 거두고 저거 똑같아. 얼씨구에서 펴고. 짠 거두고. 인사. 다시 해보세요. 마무리가 지금 안 좋아. 다시. 자, 얼씨구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이거 틀려면 다시 내려. 얼씨구, 지화자 좋네. 네, 그리고 내려. 얼씨구나, 절씨구. 이걸 하려면, 마지막을 하려면 이렇게 춤을 추다가도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야 돼, 손이. 이렇게.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안 펴도 펴지 마세요. 펴다가 얼씨구 이럴 순 없잖아. 이걸 다시 효과적으로 하려면 손이 내려와서 올라가야 제일 효과적인 거야. 이쁘게 보이고 크게 동작이 보이고. 무용을 하시니까 또 우리 선생님 다 아니 근데 이거 이대로 막 하다 보면 이제 노래를 못하는 거야. 나왔어. 우리 모두 나와서 이러고 다녔었어. 저기 흥부 마누라가 돼서 뒤에서 같이 자기야 춤좀 추줘. 누가 나 가서 자기 흥부 마누라 해도 괜찮거든. 춤 춰도 예.
춤을 춰줘 내가 너. 자기가 그럼 아니 앵두님 앵두님 그렇게 좀 해줘서 형도 막으라 나는 노래야 부르고 여보 나오시오 여보 나오시오